너무 좋아요. 사회의 맛은 이렇게 좋은 거네요.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. 제가 뭐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호 형이 잘 사인도 내주시고 사인대로 던진 게 잘 됐습니다. 그 사인을 그날 당일에 들어가지고 사인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. 시간 안 간다. 일단 부대란 자체가 별로예요. 아, 좀 힘들었어요. 아, 이게 문경도 많이 덥거든요. 경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햇빛도 많이 뜨겁고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. 그거는 후임들 들어왔을 때 너무 반가웠는데 승민이랑 재혁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많이 반가웠는데 윤수 왔을 때는 너무 놀리고 싶더라고요. 윤수는 그래서 항상 나오기 직전까지도 놀리다 나왔어요. 윤수, 승규, 뭐 재혁이 뭐 같은 팀이라서 그런지 뭐 후임인데 계급이 막 두 개씩 차이 나는데 말도 안 듣고 아주 빠졌어요. 그걸 더 말 안 듣지 않을까요? 그때는 윤수가 특히 말을 안 들어요. 어떻게 일병이 병장 말을 안 듣는 건지. 제가 전역하는 날이 딱 400일이 깨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윤수야 아직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뀌어야 되네. 축하한다. 네 번만 바뀌면 된다고. 그러고 왔죠. 너무 좋더라고요. 음식은 안 먹었는데 한번 그렇게 보고 싶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보러 가긴 했죠. 홈 바로 뒤에. 포수 바로 뒤에. 거기 앉아보고 싶더라고요. 지금 현준이랑 재현이랑 지찬이랑 재성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. 오늘 선발인 상영이랑 많이 친해졌고 저기 SSG 찬영이 뭐 동기도 다 잘 지냈는데 찬영이는 특히 뭐 깍듯이 하고 그리고 제가 불편할 정도로 좀 깍듯이 했거든요 저한테.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상영이도 많이 까불까불하고 잘 지냈습니다. 뭐 잘해라 뭐 잘했다 요 정도. 네. 아 그건 해야 되지 않나요? 아, 네, 하겠습니다. 네.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네. 만약에 된다 하면 이제 FA 100억 선수 만듭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저도 궁금한데 그거. 우스저예요? 저요? 태인이가 저는 항상 재미없다고. 어울린 사진이에요. 네. 요거 안 어울린 것 같은데. 엄마가 찍었거든요. 올해 목표는 일단 풀타임 남은 기간 풀타임으로 뛰면서 뭐 승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안 아프고 풀타임 도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첫 통판인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축하.